자, 이번 시간은 390페이지 보시면 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390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이 고층 건물의 자, 이 급수 방식 쪽에서 자, 고층 건물은 일반 형태로 물을 공급해주면 하층부, 저층부가 수압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층부는 이제 고층 건물에서 저층부의 수압을 줄이기 위해서 존을 나누어서 물을 공급을 해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로 공급하면 저층 가대지고 상층은 수압이 적겠죠. 그래서 존을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몇 개의 존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지하 저수조에 물이 있으면 이걸 펌프를 예를 들어서 펌프 직송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펌프를 존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존을 이렇게 공급해주고 또 이렇게 나누어서 공급을 해주는 게 존을 나누어서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급수 조닝이라고 해요. 고층 건물은 존 지역을 나눠서 이제 급수 조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급수 조닝의 목적적인 측면, 목적이, 자,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면 저층부의 수압을 갖다가 적절한 수압을 유지해 준다. 바로 급수 압력의 균등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급수 압력의 균등화를 어느 정도 해주겠다는 거죠. 급수 압력의 균등화적인 측면. 자, 그리고 수압을 주게 되니까 수격 작용 방지, 워트 해마를 방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수압을 균등화하다 보니까 그러므로서 부속품이나 이런 밸브를 같은 부속품 파손 방지. 파손 방지 이런 적인 측면에서 급수 조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급수 조닝의 자 이겁니다. 압력은 얼마로 처리할 것인가? 압력은 자 그러면 보통 아파트나 이런 호텔과 같이 이제 잠을 자겠죠. 아파트나 호텔은 잠을 자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0.3에서 0.4 메가파스칼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럼 이하가 붙으면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최대치. 그런데 사무소 건물은 0.4에서 0.5 메가파스칼 이하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하가 붙으면 최대치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전 22회 때는 요거 냈죠. 그러면 올해는 다시 요쪽 보면 되겠네요. 압력죠. 우리가 조닝 압력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2페이지 펌퍼가 나옵니다. 페이지 392 펌퍼. 자, 펌퍼는 우리가 용도적인 측면이 종류는 너무 열심히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종류는 펌프의 용도적인 측면을 다루는 2회 때 한번 라인 펌프, 온수 수압용 펌프 용도적인 측면을 다뤘었어요. 그래서 용도 종류는 용도죠. 그래서 온수 순환용 펌프, 라인 펌프가 유일하게 출제가 돼. 급탕이나 난방배관에서 온수 순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라인 펌프 5번이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봐둘 걸뭐 간단히 보세요. 자, 심정 펌프. 깊은 올물을 양수할 때 쓰는 게 심정 펌프죠. 그래서 볼 펌프하고 수중 모터 뭐두 가지가 심정 펌프로 사용이 됩니다. 차이점이 이거죠. 볼 펌프는 모터가 지상에 있는 거죠. 지상에 보이는 겁니다. 그 반면에 수중 모터는 땅 속에 들어간 수중에 모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동기가. 그 보시고 그다음에 논컬러 그 펌프는 오배수 펌프예요. 오수나 배수와 같이. 찌꺼기가 있는 물을 갖다가 배수할 때 쓰는 것이 논클러크 펌프고요.
간단히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업 펌프는 기름 반송용이고 뭐 소화용 펌프로 보통 제트 펌프를 사용한다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395페이지 자 펌프의 소요 동력 관련돼서 뭐 22에 대한 소요 축동력 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축동력이든 충마력이든 우리가 계산할 때 자 뭐 올해는 계산 문제였겠죠. 딱 두 번 냈는데 그러면 이겁니다. 급수에서 계산 문제는 자 펌프 가지고 다닌 겁니다. 두 문제가. 그래서 이제 펌프의 축동력 개념은 이거죠. 물의 단위 중량 1의 약, 물의 단위 중량. 물의 단위 중량 1, 1000kg 아닙니까? 1000kg. 1세제곱에다가 1000kg죠? 그래서 단위 중량에다가 양수량을 곱하는 거죠. 양수량. 그러면 양수량은 단위가 최적 단위가 돼야 되죠. 최적. 입방메다 퍼 미니입니다. 분당 기준이 돼야 돼요. 여기다가 곱하기 전양적. 전양적을 곱하면 전체 1의 양을 갖다가 자, 동력은 1kW가 할 수 있는 게 102kg을 1m 세크 초당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위에가 분 기준이에요. 그래서 60을 곱하니까 102 곱하기 6120이죠. 그래서 분모가 6120 곱하기 효율을 곱해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양수량이나 양적 분자는 비례 관계죠. 축동력이든 충마의 비례고 효율하고는 반비례예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뭐 계산은 별도로 이제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펌프의 양적 개념이 나오죠. 펌프의 양적. 자, 펌프의, 원래 양적은 압력 차이인데, 여러분들은 물을 뿜는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펌프가 있을 때, 자, 펌프가 있을 때, 자, 이렇게 흡입관이 있겠죠. 자, 여기 물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위가 있을 때, 자, 이것이 흡입관이 되겠죠. 흡입관. 흡입관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흡입구를, 자, 영어로 발음상은 풋 밸브고요. 그래서, 푸트 밸브 이렇게 쓰시는 분도 많죠. 푸트 밸브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가는 토출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있으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수면에서 펌프의 중심축까지 여기까지 자, 빨아올리는 것을 흡입 양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흡입 양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내뱉는 부분, 이것을 토출양정이라고 하죠. 토출양정. 그러면 이 두 가지 양정을 합한 것이 실제 물을 뽑으면 실양정이죠. 실양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 양정.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양정 한 것이 실양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실양정만큼 압력을 가면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 마찰, 간내, 마찰 손실 수도까지 고려해주면 이것이 전양정 개념이 됩니다. 전양정 개념상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96 펌프 장치 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이제 알아두실 것은 여기서 흡입구 풋밸브는 강경의 2배 이상 잠기게 해주시고 흡입량을 최대한 낮춰줘야 이것을 최대한 낮춰야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펌프의 구경이 클수록 효율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은 자 물이 증발되면서 기포로 분리되는 현상이 공동현상
또는 우리가 cavitation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래서 이 cavitation 공동현상은 어느 때에 자발생하느냐. 그래서 이 공동현상, cavitation 공동현상에 대해서. 자, 보통 공동현상은 보통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물의 온도가, 자, 높을수록 잘 생겨요. 그리고, 저거죠. 흡입 양정이 높을 때, 그때, 그리고, 흡입 간의 구경이, 자, 구경이 간지름이죠. 구경은 간경이 됩니다. 흡입 간의 구경이, 적을 때 잘 생깁니다. 그리고, 회전수가 일반적으로 높을 때 잘 생기 회전수가 펌프 회전수가 볼 때 이럴 때 잘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치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하면 되죠. 물의 온도 공동현상이 잘 생긴 것은 이럴 때 잘 생겨요. 그러면 방치하기 위해서는 물의 온도를 낮춰 주시고 흡입 양정을 낮춰야 되죠. 구경을 크게 하면 돼. 회전수를 낮춰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징 현상은, 보통, 이제 이 주기적으로 이제 이 유량과 이런 것이 주기적으로 이제 변하는 현상이 되는데, 보통, 공전에서 보통 왼쪽 편에서 생기는 거죠. 양경 곡선에서 왼쪽 편에서 이 유량과 이런 것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을 서징 현상이라고 해요. 그럼 주기적으로 압력과 유량이 주기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런 지침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서징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서징 현상은 거의 잘안쓸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현상을 꼭잘 기억하세요. 물이 증발되면서 기포로 분리돼요. 그러면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97페이지 보시면 자, 급수설비 오염 방지 나오죠. 오염 원인은 뭐 대표적인 거가 네 가지만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저수탱크 유해물질 침입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해물질이 침입해서 생기니까 이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염 원인이 있으니까 자, 1번에 대해서는 방지하기 위해서 저수조를 밀폐시키는 거예요. 저수조를 밀폐시키는 방법이죠. 밀폐시키고 자, 그리고 이때 오버플로관이죠. 오버플로관 넘친 간에는 1번에 넘친 간에는 방충망을 설치를 하는 게 철망설치 방충망 설치하는 게 방충망 철망을 설치해서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는 거죠. 방지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배수의 급수설비 역류에서 생기죠. 그래서 역류가 생기니까 2번 개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저걸 설치해 주시면 되죠. 진공 방지기 버큐 브레이커를 설계한다든지 버큐 브레이커 아니면 버큐 브레이커 설치해도 되고 별도의 이제 간접 배수 이런 거할때 별도의 배수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방법이죠. 예, 배수구 공간을 두는 거죠. 배수구 이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거죠.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크로스 커넥션은 교차 연결이죠. 그래서 이제 3번은 크로스 커넥션이 되지 않도록 배관하면 되죠. 크로스 커넥션이 되지 않도록 배관하는 거네. 되지 않도록 배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 연결하지 마라 이게 쉽게 안토록 배관을 하는 거예요. 배관 설계하죠. 그래서 교차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급수관과
다른 목적의 배관이 교차 연결되지 않도록 해주면 되죠. 그리고 배관의 부식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배관 부식. 배관 부식에서 오염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3번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될수 있는 동간이나 연결 설계제, 동간이나 이 스테인리스 강간으로 설계, 스테인리스 강간으로 내식성이 강한, 우리가 배관으로 설계를 해주는 방법이네. 이런 걸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급수설비에 오염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 빼고는 뭐 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자, 보통 물탱크가 너무 크게 설계한 거야. 물탱크를 너무 크게 설계하다 보니까 물이 오랫동안 저장이 되죠. 그러면 잔류염소가 감소되거든. 그러면 오염이 될수 있는 거죠. 지나친 물탱크를 크게 설계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은 물탱크를 너무 크게 설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적정 설계로 해서 적게 설계하는 거, 고가수조 이런 것을 많이 설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탱크가 너무 지나치게 크게 설계하면요, 급수설비 오염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적어놔죠. 음료수에 대한 오염 방지 대제. 그래서 다른 목적의 배관을 하지 말아요. 다른 목적의 배관을 하지 말고 탱크에 부착된 오버플로 벌레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충망, 철망을 설치해 주시고, 탱크는 완전히 밀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 다량의 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물탱크가 크면, 물이 오랫동안 저장이 되죠. 그러면 잔류염소가 감소되면서 물이 오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탱크는 청소년에 2조 이상으로 나눠서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탱크는 육면에서 보수 점검할 수 있어 스페이스 공간 확보해야 됩니다. 육면 모두. 그래서 하부에도 공간 두고, 특히 상부 공간은 사람이 올라가서 점검하다니까 100cm 이상 두고, 나머지 공간은 최소 작업 공간이 60cm 이상 확보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7번, 유입구와 유출구는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라. 그리고 이것은 7번이 의미하는 바는 멀리 배치하라 이거죠. 자, 이런 수조, 고가 수조가 있다 가정하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로 이제 물을 공급하는 여기가 유입구가 되겠죠. 그러면 유출구는 가까이 배치하면 안 돼. 대각선 방향에 배치해서 여기에다가 유출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멀리 배치를 해야지 물의 정체입니다. 물의 정체에 따른 우리가 수질 오염을 방지하자는 거예요. 수질 오염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자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음료수 탱크에는 다른 목적의 물을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면 위생 지장이 없도록, 도료나 공포를, 특히, 이런 거 있죠. 뭐, 도료도 뭐, 수질 오염식인 도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거기 2번 나왔죠? 토수구의 공간, 배수 공간을 두거나 진공방지기, 역류방지기를 영어로 버큐 브레이크라고 칭하죠. 이걸 설치해 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399페이지 보시면 급수 배관 시공상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자, 배관의 구배, 물매, 경사 두는 거죠. 기울기 두는 거예요. 수리, 기타 필요에 따라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고,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관의 구배, 경사를 기울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기울기를 둔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그럼 옥상 탱크 방식은 고가 탱크죠. 그 하향 급수 배관법이죠. 하향 급수 배관법에서 기본적인 행주 주관은 선 하향 구배, 앞 내린 구배로 해주면 된다. 선, 앞선자죠. 앞을 내려주는 구배로 하라. 선 하향 구배로 하라 이겁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선 하향 구배가 앞 내린 구배죠. 다르게 하향 기울기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하향결기를 우리가 처리해 주자는 겁니다. 하향결기. 물이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자 각층에서는 좀 주의해 주면 된다. 각층 부분에서 각층에서는 우리가 행주관 어떻게 선상향구배 아볼링구배로 처리해 주자. 그래서 이것을 상향기울기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배를 둬야지만 배수밸브를 열었을 때 물이 완전히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각층을 조금 주의하면 되네. 각층 수평주관은 그래서 상향구배로서 이걸 아볼링구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상향구배 앞을 올려준다 해서 아볼링구배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향기울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밸브에서는 공기 빼기 밸브 자 에어벤츠 밸브 공기 빼기 밸브는 자 이런 굴곡 배관이라든지 굴곡 배관이나 또는 디귿자 배관 디귿자 배관 등에서 자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부분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기를 제거하는 이제 공기를 제거하는 것이 공기를 제거하는 게 이것이 공기 빼기 밸브고 자 그래서 이제 저거하고 좀 주의하시면 돼. 공기 빼기 밸브하고 공기실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습격작용 워터헤마라고 하죠. 워터헤마 그래서 이제 습격작용 방지 개념에서 방지하기에서는 기구로 해서 저는 공기실 영어로 에어챔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밸브는 분기점에 설치해서 국부적인 단수나 수량 수압을 조절할 목적으로 쓰는 것이 지수밸브가 됩니다. 지수밸브 개념상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능겨서 페이지 400페이지 보면 워터헤마 숙격작용이죠. 자 숙격작용 워터헤마 자 숙격작용 워터헤마는 유속의 흐름을 급정지해서 생기는 현상이 자 우리가 워터헤마가 되겠죠. 워터헤마는 급격히 열고 닫을 때 생기죠. 그래서 보통 이 숙격작용 워터헤마의 원인 반대로 하면 방지대책 되죠. 그러면 숙격작용은 수전을 갖다가 수전율을 급히 열고 급조작을 한다는 거죠. 수전율을 급격히 열고 닫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전율을 갖다가 급조작했을 때 생기죠. 급조작을 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급조작해서 생기는 현상으로서 유속이 빠를수록 잘 생겨요. 빠를수록 우리가 생기고 수압이 클수록이죠. 수압이 클수록 잘 생기고요. 그리고 강경이 적을수록 강경은 적을 때 잘 생깁니다. 강경은 적을 때 잘 생기는 거고 그리고 굴곡배관일 때 굴곡배관을 많이 할 때 우리가 워테마 숙격작용은 잘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거의 반대 개념으로 가면 우리가 방지대책 돼요. 그럼 급조작을 하지 않고 서서히 여닫으면 되죠. 유속을 느리게 하면 되고 수압이 적게 하면 되고 강경을 키워주면 되죠. 될 수 있으면 굴곡배관을 직선배관을 하는데 이때 주의할 거 기구류 가까이 공기실 에어챔버를 설치해서 방지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기실 에어챔버는 잘 기억하시고 5번에 습격 방지기를 설치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어챔버는 혼돈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꼭 해요. 그래서 거기 400페이지 보면
워터헤머 방식 해놨죠? 그러면 거기 고가 수조죠? 수조에 있는데 그 H&M버나 워터헤머 방지기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기구류 가까이에, 에어 챔버는 공기시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차도 앞뒤 차가 간격이 좁게 가니까 쿵 박으면 충도 소음이 나죠? 그거 같이, 이제 물에, 압력파, 급조에 압력 와서 툭 때린 그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을 두는 것이 바로 공기실 에어챔버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리버가 나오죠. 그래서 슬리버는 뭐 급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있죠. 슬리버는 급탕이든 어디든 슬리버는 다 설치됩니다. 자, 그러면 벽이나 바닥을 관통 또는 뭐 통과라는 단어가 나오면 역시 바닥이나 연벽 간통 또는 통과 이렇게 하면 간통이나 통과되는 부분 여기에 미리 철관을 묻어두는 것이 슬리버가 됩니다. 슬리버 속에 자 미리 해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관을 교체하거나 이럴 때 아주 유리하게 되겠죠. 쉽게 교체를 할수 있고 특히 뜨거운 물이 간다 이겁니다. 뜨거운 물이 가면 늘어나겠죠. 그래서 뭐자 여기서 급탕 설비에서 단관식을 봅시다. 그러면 공급할 땐 뜨거운 물이 갔다가 맞죠? 안 쓰면 차가우면 식죠. 그러면 배관이 늘어났다 줄었대죠. 그걸 신축도 흡수해 줄수 있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하여튼 바닥이나 벽을 관통 또는 통과하는 벽, 그다음에 뭐 기억한다? 슬리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동, 방노의 피복 나오죠? 방동, 방노의 피복. 그래서 방동, 방노 피복은 겨울철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피복, 동파를 방지하는 피복이 방동 피복이죠. 그리고 방노는 결로입니다. 여름철에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피복을 방노 피복이라고 해요. 그럼 방노 피복은 천장 속의 배관들이 실내에 있는 천장 이거죠. 그럼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천장 속이나 이런 데는 방노 피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압 시험은 자 배관 공사가 우리가 완료가 되면 자 수압 시험을 우리가 먼저 하죠. 수압 시험을 하고 나서 피복 공사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이때 수압 시험은 그 이제 공공수도 직결식이죠. 자, 직결식의 경우는 수압 시험은 뭐 규정이 좀 바꿔서 그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1번의 경우 직결식일 때는 1메가파스칼로 우리가 이상으로 수압 시험을 하면 되죠. 그런데 2번에 보시면 자, 탱크의 급수가 하는 건데 최고 사용 압력의 자, 1.5배입니다. 1.5배 이상으로 해주면 되겠고, 이때 최소 기준은 같죠? 0.75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규정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수압식 개념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상향식 배관법하고 하향식 배관법이 나오는데, 자, 상향식 배관법은 다 상향식이다 보면 되죠. 그래서 하향식 배관법은 고가 수조만 하향식 급수 배관법을 쓰고 있는 게 나머지는 수도 직결이나 압력 탱크나 부스트 방식 펌프 중에 상향이죠. 그러면 하향자백식 배관법의 특징, 장점은 수압이 일정하다는 게그 층에서 수압이 일정한 방식이 된다. 근데 단점은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이 점검 수리는 불편하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반대 개념이 상향이 되네. 그러면 자 상향식은 점검이나 수리가 용이하고 수압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네. 서로 바뀐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드 급수 배관 방식은 밑에 헤드 공급 방식을 보면 분배기를 써가지고 각각 하나씩 다 따준 것이 헤드 급수관 배관 방식이네. 그럼 일반 분기 방식에 비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네요? 그럼 헤드
급수감 방식을 쓰면 다른데 영향을 적게 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주방에서 물을 쓰면 유량이 팍 줄면요. 이것은 일반 분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 헤드 급수감 방식이 아니 분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헤드 급수감 방식을 쓰게 되면요. 다른데 영향을 적게 받는 거예요. 내가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물을 쓰더라도 싱크에 물을 쓰더라도 영향을 적게 별로 영향을 적게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헤드 급수 방식의 특징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유량 변화가 적다는 건 다른 기구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이 된다. 그 측면을 좀 정리, 학습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급수 설비 파트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휴식하고 409페이지에 3장 급탕 설비 쪽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